안녕하세요. 아이센트리 박정혜 매니저입니다. 요즘 미드저니 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AI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생성형 AI가 2D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3D에 적용시킬 순 없을까 고민하며 찾아본 결과 GR AI 박스를 알게 되었고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GR AI 박스는 CGM에서 제작했고 마야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이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텍스트 투 이미지 AI 모델을 마야와 연동시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모델링에 텍스처링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세팅값을 맞춰준 뒤 실행해주면 AI가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원하는 이미지를 모델링에 입힐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GR AI 박스를 사용해서 제작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GR AI 박스 인스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